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오늘은 코프라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. 이 고기능성 폴리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고기능 폴리머 업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내구성은 좋은데 가벼운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동차 경량화에 따른 그리고 이 배기가스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혜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연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각국의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기능성 폴리머 같은 경우가 이 부합하는 소재로 요새 좀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도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전기차든지 수소차 지금 이 전기차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랑 양쪽에서 모두 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개 라인, 한 8개, 9개 정도 부지 라인이 진행,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라인, 그리고 부지 같은 경우 10개 라인이 지금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수요가 확대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같은 경우에 레진 원료라든지 첨가제를 이제 혼합해서 이 고객사가 요구하는 쪽으로 계속 좀 맞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가구 쪽에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정책 뭐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충분히 수혜가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그래도 지금 전체 매출액 대비했을 때 코프라의 매출은 거의 절반 이상 70% 80% 정도가 다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요 모멘텀 일단 전기차지만 이 건축에서도 충분히 좀 모멘텀을 추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주가 흐름 보려고 하는데요. 최근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이 코프라 종목은 계속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뭐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코프라 종목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.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대비했을 때 한 10% 정도 상당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 전 고점대에서 계속 좀 물량을 받고 있는 13,000원대를 잡아드리고요. 하단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일단 10,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앞자리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또 지지라인이 있고 그것보다도 일단 기술적으로도 10,000원까지 내려오기 전에 계속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10,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증시가 뭐 좋지 않은 데에 비해서도 장 초반부터 오늘 한 4%, 4.8% 갭상승하고 시작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더 강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코프라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코프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